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여선웅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분당갑 선거에 불출마합니다. 민주당 당직자로 시작해 지방의원, 청와대, 소카, 직방까지 공공과 민간을 넘나들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민주당이 부족한 중도 확장을 책임지겠다는 소명이 생겼습니다. 친시장, 진보적 실용주의 정당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주장했습니다. 분당도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을 보여주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은 매서운 경제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오로지 본인들의 정권 유지에만 혈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의는 정권 심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경쟁이 국민 눈에 개파 간 지밤 싸움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자칫 선거 승리를 확신한 오만한 정당으로 보이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친명, 친문 갈라치기를 거부합니다. 친명과 친문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문이냐 하겠지만 갈라치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거부하고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만 생각해야 합니다. 친명, 친문을 넘어선 단결된 민주당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분당갑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칫 경선 과정에서의 작은 갈등의 불씨로 인해 단결과 통합의 길에 금이 가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동력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분당갑에는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에서부터 함께한 김지호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여선웅도 있습니다. 친명, 친문 갈라치기, 자객 출마 등이 난무하는 살벌한 정치 세계에 친명, 친문의 단결, 민주당의 단합된 힘을 위해 작은 돌이라도 던지겠습니다. 김지호와 여선웅의 분당에서의 작은 통합의 날갯짓이 단합의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과 캠프 식구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갑 예비후보 김지호입니다. 오늘 여선홍 후보의 결단을 존중하고 여선홍 후보의 뜻을 받들어서 명문 정당의 일원으로 총선 승리, 분당갑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친문 갈라치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민주당의 단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내겠습니다. 여선웅, 김지호, 김지호, 여선웅 이 두 분이 분당갑에서 단결 단합된 힘으로 안철수 의원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